빨가벗고 자는 게 잘 때는 가장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해. 야하죠. 스토커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쇼핑을 도와줄 쇼핑 토커스 스토커스의 지지 키미입니다. 저번에 너무 정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이건 나 너무 힘든데 춤을 춰봐도 돼요. 이게 춤이에요? 지지 키미. 요즘 들어서 잠옷에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잠옷 입어? 네, 저 있는데 있는데요. 위아래? 위아래 파자마 세트로? 세트로? 네. 부자네. 아니 부자라서가 아니고 돈이 많네. 안 입으세요? 안 입어요. 그냥 헌옷 입어요. 목 늘어진 티셔츠 이런 거? 근데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잠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일단 잠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위아래로 잠옷을 세트로 맞춰 입으시면서 자기 만족?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도대체 잠옷을 왜 입어야 될까요? Stalkers. 그래서 도대체 왜 잠옷을 입어야 되는가? 사실 흔한 속설 중에 빨가벗고 자는 게 잘 때는 가장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야해. 야하죠. 키미 언니는 도대체 왜 잠옷을 안 입고 주무세요? 저는 이제 긴 바지를 입고 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잘 때 이제 말려 올라가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서 최대한 단촐하게 짧게 입고 자는 편입니다. 아 되게 섹시하게 주무시는구나. 유후.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사람이 자는데 흘리는 땀의 양이 한 컵에서 한 컵 반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 땀이 흡수가 제대로 잘 안 될 경우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땀이 흡수되지 않으면 밤중에 기온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의 실내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좀 헐벗고 주무시거나 키미언니처럼 섹시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매개체가 없으니까 수분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유발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잠들기 전에는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잠옷은 실제로 수면 중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무실 때 헐벗고 주무시는 것보단 잠옷을 챙겨 입으시던지 혹은 뭐 어떤 옷이든 챙겨 입으시는 게 좋다는 결론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브랜드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재질의 잠옷들을 준비해봤어요.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Stalkers.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자라 홈에서 데려왔습니다. 위아래 세트로 준비해봤고요. 가운의 이름은 워시드 실크 가운, 팬츠의 이름은 워시드 실크 팬츠였습니다. 가운의 가격은 무려 21만 9천 원! 팬츠의 가격은 14만 9천 원! 둘이 합쳐서 대략 36만 원이 깨졌습니다. 아, 잠옷 사다가 파산할 것 같아요. 머리! 근데 원래 실크가 비싸요. 사실 실크 잠옷을 찾을 수가 없어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다가 자라 홈에서 완전 운명처럼 만난 아이였어요. 그 전에 저희가 또 한마디 해야죠. 저희가 여러 브랜드들의 잠옷을 찾아 돌아다녀 봤는데요. 실크 잠옷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있대요. 이거 100% 실크죠?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죠. 네 맞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근데 어땠어요? 택 봤는데 뭐였어요? 폴리. 100% 폴리였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100% 폴리로 실크와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명처럼 만난 이 아이는 위아래 모두 실크 100%였고요. 한 가지 단점은 원사이즈입니다. 미디움 원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실크 잠옷을 이렇게 찾아 돌아댕겨봤냐. 이제 실크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실크, 이제 비단이라고 하죠. 이제 되게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입니다. 게다가 실크는 천연섬유 중 사람의 피부와 가장 유사한 소재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크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헤어 제품이나 미용 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실크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고 우수하고요. 실크를 입고 자면 각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온몸이 매끈매끈해진다고 해요. 그러면 실크 잠옷을 입고 자면 이뻐지는 거네요. 36만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안 살래요! 자 이렇게 비싸고 귀한 이 실크 세탁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따뜻한 물로 세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찬물 세탁을 해주셔야 돼요. 따뜻한 물로 하게 될 경우 수축합니다. 차가운
물에 중성세제를 섞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세척해 주시고요. 물에서 꺼내신 후에 깨끗한 수건으로 이제 약간 살짝 건조를 시켜주시고 너무 힘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연 건조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다림질을 할 때도 천을 덧대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럼 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에 굉장히 약한 고급 소재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실크 섬유가 왜 잠옷으로 좋은지는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실크가 광택이 나잖아요. 광택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서 밝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원사이즈로 나온 이 제품 기장감이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제가 그래서 자라한테 약간 악감정이 있는 게 지난번 자라 편에서 그랬죠. 아니 뭐 이렇게 나 길게 뽑아. 나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 착샷을 보고 오겠습니다. 스토커즈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무지의 사이드 시니스 플란넬 잠옷입니다. 남성용으로 준비했고요. 사이즈는 엑스트라 라지 105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컬러는 네이비 체크로 준비했고요. 재질은 유명하다시피 면 100%입니다. 가격은 원래 59,900원인데 지금 세일을 해서 49,900원이라고 해요. 케이팝! 그것도 위아래 세트로! 크리스마스 부모님 선물편에서 저희가 면을 짧게 다루고 넘어갔죠. 면은 천연 소재로 유해물질이 없다는 특징이 있었죠. 잠옷에 걸맞게 통풍도 잘 되고 땀 흡수도 잘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면의 특징을 알고 싶으시다면 크리스마스 특집 2탄 부모님 선물편을 봤네요. 제가 면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리법이 쉽다는 건데요. 일단 30도에서 기계 세탁 가능하고요. 좀 오래 입고 싶으시다면 뭐 손 세탁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140도에서 160도의 고온 다림질도 가능하고요. 면의 한 가지 단점이 구김이 굉장히 잘 간다는 것인데 그래서 건조기 사용은 조금 피하시고 자연 건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의 이 구겨지는 단점 때문에 요즘 들어 구김이 잘 안 가는 폴리 소재로 잠옷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리 소재는 면 소재에 비해 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실제로 수면 잠옷 같은 게 100% 폴리인데 그런 걸 입고 잤을 때는 막 따뜻하고 이러니까 막 부드럽고 좋잖아요. 근데 사실 땀이 흘러서 그대로 몸을 흘리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초코비 잠옷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크 100%가 너무 비싸시다면 면 100%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명한 무지 잠옷의 디자인을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사이드 심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심이 없어요. 잠을 주무실 때 여기가 심리스가 아니라면 이제 베겨요. 약간 좀 불편하겠죠? 심리스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 썼다고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심리스다! 패턴 자체는 그냥 무난한 체크 패턴인데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름에도 나왔듯이 플란넬이잖아요. 플란넬 자체가 이제 면으로 기모 처리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게다가 기모 처리가 됐으니 따뜻도 하겠죠? 그럼 한번 착샷을 보고 올까요? 스토커즈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이템은 자주에서 데려왔습니다. 위아래 세트 아니었고요. 각자 하나씩 사왔는데 상의 이름은 플라넬 깅엄 체크 파자마 상의, 바지의 이름은 플라넬 깅엄 체크 파자마 팬츠였습니다. 상의의 가격은 39,900원이었고요. 팬츠의 가격은 27,900원이었습니다. 상의는 100 사이즈로 준비했고 하의는 95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팔지 않는다는 거에 좋은 점이 사이즈를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단점은 가격이 살짝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무지와 대략 세일한 가격에서는 2만원 차이가 나네요. 재질은 앞서 무지와 같이 면 100%였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소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자주 잠옷의 디자인을 한번 뜯어볼까요? 일단 심리스인가요? 아 심리스 아니네요. 했으면 자랑했겠죠? 아 그러네. 심리스다! 무지 잠옷은 심리스인데 비해 심리스는 아니네요. 그리고 얇기도 조금 더 얇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아이도 플라넬이라고 기모 처리가 된 아이죠. 하지만 촉감적으로는 무지 아이가 훨씬 부드럽고 도톰합니다. 촉감적으로는 무지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자주 파자마에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주머니. 바지 주머니? 바지 주머니. 이거 진짜 레알 킹왕점 중요해요. 아니 막 이렇게 막 핸드폰 같은 거
거를 내가 내내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집에서. 아. 막 이빨 닦고 이럴 때 주머니에 넣는 게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무지 잠옷엔 주머니가 없었고요. 요 잠옷은 바지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자주 파자마 착샷을 보고 오시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브랜드들에서 다양한 재질의 잠옷들을 리뷰해봤는데요.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잠옷을 막 갖추기 힘드신 분들은 적어도 뭐라도 걸치는 게 낫다는 결론이었죠. 저희가 최고로 추천드리는 거는 실크 잠옷이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셔. 너무 비싸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면 100%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폴리 100%는 웬만하면 피하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리뷰까지 해봤는데 넘어갈 수 없죠. 저희가 준비한 무지 잠옷 엑스트라 라지 사이즈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이쁜 말 남겨주시면 한 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전엔 저희 스토커즈를 꼭 찾아주세요.